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상기억 장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제가 프로그래머거든요.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 중에 있어서 일하는 게좀 한참 좀 많이 이제 신경이 많이 써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안에 정보보안기사 모든 내용을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강의하는 동영상을. 물론 좀 수준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금 좀 질이 안 좋아도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유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강의를 할 건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남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영상 찍을 때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찍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별것도 아닌 준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제 금년 안으로 내가 정보보안기사를 정리를 다 하고 뭐 교재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찍는 걸다 올리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좀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찍을 수밖에 아니 찍어야 돼요. 목표량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뭐 시간이 평일에는 찍지 못하고 토요일날 찍어야 되니까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 또 옛날처럼 프로젝트에 푹 빠져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거, 암호화폐, 그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것들 아직 그건 찍을 염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 애들은 준비할 때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억장치. 오늘은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매핑이 뭐냐? 그 다음에 다이나믹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동적 주소 변환, 이거하고, 직접 사상 방법과 연관 사상 방법, 그 다음에 집합 연관 사상 방법, 이거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챕터가 의미 밑에 메모리 매핑이 들어가 있는데, 잠시만, 한번 제가 한번 검사를 해보고, 맞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가상기억 장치 의미가 있고 의미 밑에 가나가 붙어버렸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메모리 기억 장치 사상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의미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챕터를 이렇게 꾸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 이게 책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강의 뭐 준비하면서 이런 걸잘 발견해요. 발견하면 그때 이제 고쳐야 된다고요. 안 고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기억 장치 사상 얘가 이제 챕터가 하나 더 위로 가야 되는 거고 얘가 그래. 하나 더 2랑 2양이 돼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카피를 해서 2단이 되고, 그다음 이게 얘가 2양이 되고. 죄송해요. 하면서 이게 바로바로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한번 동영상 실시간 동영상 찍어서 그때 이제 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추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들 바로 추가시켜 주고 이런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워낙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그 리드할 아직은 리드할 그런 건안될것 같고 나중에 좀 제가 어느 정도 리드할 그 지식이 쌓이면 그때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책을 이렇게 만들 때아이 부분 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얘기를 듣고 한번 책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가상기억 장치를 하기 전에 원래 이제 기억 장치 관리 있는데 기억 장치 관리
기억장치 관리하고 가상기억장치는 이거예요. 지금 이런 개념들이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어떤 걸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 CPU가 있고, 이 글자가 또 나오네, 브러쉬. 이거예요. 지금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CPU가 있고, 이제 오늘 해야 될게 이거예요.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캐시. 캐시 메모리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메모리.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또는 주기억 장치. 이게 있죠? 이거 하나 하고. 죄송. 에이씨. 좀 깔끔하게 좀 하자, 깔끔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SD, 우리가 알고 있는 SSD 아니면 하드디스크 같은 걸로 하드디스크, 이거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램하고 같죠. 램. 쉽게 말하면 이건 D램이고, 캐시는 S램이고, 이것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하고 메인 메모리들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캐시하고 CPU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하고 D램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기억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거에 대한 관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페이징이 있고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이건 하드디스크에서 있는 내용을 메인 주기억 장치로 가져갈 때 우리가 쓰는 게 페이징이라는 거죠. 페이징, 세그먼트인데 테이션인데 여기까지 하고, 세그먼트는 고정된 길이로 자르는 거고, 이건 가변된 길이로 자르는 거죠. 이거.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이 DAT 이 부분은 이거예요. D램 메인 메모리하고 캐시, CPU 간의 문제. 어떤 거냐면,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데이터를 명령어를 가져갈 때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보다는 빠르지만 좀 느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는 캐시를 둔 거죠. 이 캐시가 이름이 캐시이지만 램이에요. 같은 램. 메인 메모리는 D램이고 얘는 S램이에요. 근데 D램보다 S램이 속도가 한 거의 대략 한 5에서 10배 정도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래서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캐시를 하나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이제 DAT 같은 것들, 얘들은 이제 D램에서 캐시로 자료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 관계고, 페이징 세그멘테이션은 하드디스크하고 주기억 장치, D램의 관계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아시겠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기억 장치,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말이 맞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주기억 장치하고 캐시하고, 지금 오늘 할 것들이 이거예요. 오늘 할 것들이 뭐 직접 사상 방법하고 연관 사상 방법하고 집합 연관 사상 방법, 그러니까 직접하고 연관하고 그 하이브리드된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얘들은 누구와의 관계다? 주기억 장치하고 캐시 메모리하고 관계고, 지금 얘들 기억 장치, 이 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죠. 아시겠죠? 주기억 장치. 여기에 나오는 기억 장치 할당 기법의 페이징 세그먼테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드디스크하고 주기억 장치 간의 관계. 자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적재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관계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가상 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가상 기억 장치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얘를 얘기로 가져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보냈는데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챕터가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 얘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상 기억 장치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기억 장치 할당에 이 부분을 넣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오버레이하고 스와핑하고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 관계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모든 내용을 여기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여기로 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해서 의미 다음에 이걸 하나 또 갖다 와서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매핑에 얘를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기억 장치 사상에 이게 챕터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러면 메모리 매핑, 기억 장치 사상하고 이거하고 같은 주제인데, 그냥 여기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져가고 기억장치 사상의 의미로, 죄송해요. 지금 이게 강의하는 시간에 지금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이 동영상을 찍을 때 가장 제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집중이 제일 잘 되고 있을 때고, 이때 이제 이 구성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거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종류 해서 여기에 하나를 주는 거죠. 종류를 하나 주고 이 세 개를 여기로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이게 이 구조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조대로 조금 제가 카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찍으면서 이때가 가장 잘 돼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떼와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징 분산할당 기법부터 이 부분부터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가져오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카피하는 거죠. 카피하고 얘를 이제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의미 밑에 가상 기억 장치 의미 밑으로. 의미 밑으로. 그래서 여기를 카피하는 거죠. 카피하고 이게 이 양이 되는 거죠. 이 양이 되고 이게 불상할당 기법이 이 양이로 들어가고 맞죠? 이게는 그냥 챕터만 해야 되고 아까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 더 주고 이게 이제 하나 앞 들어가서 얘가 제가 책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교재에 필요할 책도 만들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징 하나가 여기 들어오고 페이징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쪽으로 엉뚱한 데로 카피가 돼버렸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림이. 이쪽으로. 맞죠? 그래서 그림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제가 지금 잘 쓰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좀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가고, 그 다음에 페이징이 나고 세그멘테이션이 나고, 맞죠? 세그멘테이션이 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이 나 이렇게 만들고, 페이지 세그멘테이션 하고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혼용 방식 글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엉망이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지금 내가 얘를 HWP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정리했고, 그다음 위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없애버려야죠. 야, 이런 것들 보여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에서는 그냥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 내용들은 이제 삭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페이징, 페이징 이거, 그래서 분산할 땅 이렇게 간략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그림들이 또 이상하게 다 바뀌었을 거고, 세그먼테이션 이 그림이 여기에 대해서 나온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편집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이거 두 개 됐고, DAT 쪽을 보면 이게 위에가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올림으로 해야 되나? 올림인가? 아, 올림으로 해야 되는갑다. 아, 제가 이제 사용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뭘 고칠 때, 어? 올림? 안 되는데? 올림이 아니구나. 어쨌든 그 나중에 좀 한다고 치고, 얘, 니도 올림이 아니다, 야. 아, 진짜. 이게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거 카피했나? 저장했나? 다시 띄워야 되겠다. 아, 저장 안 하고 다시 한번 띄워봐야 되겠다. 안 고쳐야 되겠다. 아씨, 결론은 그거야. 안 고쳐야 되겠다. 안 고쳐야 되겠다. 그래.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그냥 이렇게 할래요. 괜히 했다가, 어씨.
엉뚱하게 시간만 20분 지나가 버렸네. 아이. 한번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아까 했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상기억장치 의미,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가상기억장치의 의미, 주기억장치 용량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와 연동하는 개념으로, 가상기억장치 관리자는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일부는 주기억장치에 유지하고, 나머지는 디스크와 같은 가상기억장치에 유지한다. 가상기억장치는 접근속도는 주기억장치와 같은 수준으로, 기억용량은 보조기억장치 수준으로 증가시켜 사용하는 기술이다. 제가 다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주기억장치하고 하드디스크 간에 나오는 용어는 페이징과 세그먼테이션이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와 캐시 간에 데이터를 적재시키는 거, 이건 연간 사상, 직접 사상, 이거예요. 연간 사상, 직접 사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이제,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디램하고 캐시 간의 관계에 나오는 게 연간 사상. 그다음에 직접 사상. 그다음에 두 개의 장점을 플러스 시킨, 이거 두 개의 장점 플러스 시킨 직접 연간 사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재시키는 거,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장치로 적재시키는 거, 그때 쓰는 게 페이징 세그먼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주기장치에서 캐시 메모리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연간 사상, 직접 사상, 직접 연간 사상. 이걸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정리할 때 대충 이렇게 원래는 5개, 4개 정도의 보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면,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감을 세우는 거죠. 처리해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졌대요. 주기억 장치에 유효 공간이 없는 경우에, 주기억 장치로 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에 나오는 용어 경우에, 주기억 장치의 특정 내용을 하드디스크로 옮긴 후에 새로운 내용을 주기억 장치에 옮긴다. 다시 하드디스크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기억 장치로 옮겨서 수행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버추얼 메모리잖아요. 가상 기억 장치. 버추얼 메모리잖아요. 스와핑, 페이징이 뭐예요? 페이징. 기억해 하셔야 돼요. 페이징은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로 적재시킬 때 고정된 크기로 적재를 시킨다. 고정된 크기로 적재시킨다. 뭘 적재시키냐? 좀 내려가서 무엇을 적재시키냐면, 이거죠.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오드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특정한 메모리에 우리가 뭐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뭐즈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약자로 소프트 밑에 오드라고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걸 실행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이 주기억 장치로 적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적재를 시킬 때 주기억 장치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정한 같은 간격으로 뭐 10K 잘라서 막 적재를 시키는 거죠. 적재시킬 때그 양은 뭐냐면, 주기억 장치의 유효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적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MS 오드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 뭐 명령 오더도 있을 거고, 명령 오더 플러스 이제 데이터 영역이 있을 거고,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라서 이제 적재시키는 거죠. 적재시킬 때 어떤 부분을 적재시킨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 CPU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를 시키는 거죠. 맞죠? 예,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주격 장치에 적재시키고 주격 장치에 메모리가 없으면, 여유 공간이 없으면 다시 주격 장치에 있는 애를 다시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로 옮기고 그 여유 공간이 생긴 곳에 다시 필요한 CPU가 필요한 페이지를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개념이 뭐예요? 그건 버추얼 메모리죠. 버추얼 메모리지. 이 페이징은 일정 간격으로 잘라서 적재시키는 거고, 스와핑은 뭐예요? 단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주기억 장치를, 기억나시나요? 주기억 장치를 점유할 때 스와핑 있죠. 스와핑은 주기억 장치보다 지금 적재시킬 양이 적을 때, 그 다음에 오버레이는 얘도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를 점유하는데 주기억 장치의 유효 공간보다 더 클 때, 적재시킬 양이 클 때 할 때 오버레이 기법으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은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를 나타내는 용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나오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실 메모리로 옮긴다 하면 주기억 장치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 메모리로 이동시킨다 하면 이건 주기억 장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 가상 메모리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건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를 표현하는 거예요. 논리적 메모리 이러면 보조 기억 장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실자가 들어가면 주기억 장치, 물리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주기억 장치를 가리키는구나. 또는 가상이란 말이 나오면 보조 기억 장치, 논리적이란 말이 나오면 보조 기억 장치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치고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제 아, 나중에 다 고쳐야 되겠다. 이, 클릭하고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줘야 되는군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제가 깝죽거렸네요. 아. 근데 얘는 뭐야? 페이징 세그먼테이션 할 때? 얘는 세그먼테이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세그먼테이션? 그러면 얘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얘도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되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산 할당 기법. 이제 큰 테두리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분산 할당 기법에서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 설명드릴까요? 이건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다? 메모리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메모리라고 하면 주기억 장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모리, 주기억 장치, 램, 뭐 D램, 이게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DAT, 동적 주소 배란, 이건 메모리 매핑하는 거고, 이건 주기억 장치하고 캐시 메모리하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징, 가상 기억 장치 내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가상, 버추얼 있죠, 리얼, 가상 이란 말이 나왔죠. 가상 기억 장치 내에,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 내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여 주기억 장치의 사상 적재시키는 방법이다.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가상 기억 장치 어디에요? 디스크죠. 네, 하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주기억 장치로 로드 하는 거죠. 그때 이 간격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같은 크기로 나눠서 주기억 장치의 유효 공간으로 이제 적재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유효를 하는 거죠. 아씨, 이렇게 하니까 이게 DAT 동적 주소 변환인데, 아, 이 챕터는 마음에 안 든다. 나중에 다 고치도록 하고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가상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서 이제 DAT 동적 주소 변환을 통해서 이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때 이제 쓰는 게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프레임이 있죠. 페이지 프레임은 페이지들이
뭐냐면 페이지는 일정한 크기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포함한다. 일정한 크기의 페이지 프레임은 주기역 장치에 분할된 일정한 크기의 영역이다. 주기역 장치에 분할된 일정한 크기의 영역이다. 이게 페이지 프레임이죠. 용어를 말할 때 페이지 및 페이지 프레임 크기는 1에서 4KB 정도이다. 그리고 또 페이징 할 때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내부 단편화라고 하면 이거죠. 주기역 장치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애를 막 같은 크기로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데 네 번째는 아주 작아요. 나머지가 이게 작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기역 장치에 페이지 프레임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공간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간, 유효 공간들이 있는데 얘도 같은 크기에 적재시킬 거고 같은 크기로 적재를 시킬 거고 같은 크기로 적재시키는데 얘는 작은 애가 들어가니까 메모리를 이것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용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크기가 얘기를 못 들어가거든요. 이 나머지 부분에는. 그래서 이 쓰지 않는 부분, 이게 내부 단편화라는 거죠. 내부 단편화. 왜 용어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외부 단편화는 뭐냐면 세그먼테이션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건 페이징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페이징에서 발생하는 거고 외부 단편화는 세그먼트에서 발생하는 거죠. 세그먼트는 일정한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역할을 따라 하는 거예요. 워드 프로그램 보면 파일을 로드하는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 정도 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크기가.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거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의 그 메모리 사이즈가 이 정도인 애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세그먼트는 이렇게 프로그램 용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 틀려요.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주기역 장치에 적재될 때 이제 사이즈별로 들어가는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이즈보다 이 사이즈가 만약 10K이면 10K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외부 단편화. 그래서 얘하고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찾다가 작은 애들한테는 저장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들어가는 애들은 거기에 저장을 못 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저장을 못 시키니까 얘들은 그냥 계속 유효 메모리로 남아, 유효 공간으로 남잖아요. 이때 이거 외부 단편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부 단편화는 그래서 세그먼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그먼테이션. 프로그램을 논리적이란 말은 뭐예요? 보조기억 장치라는 거죠. 물리적이면 주기억 장치이고 논리적이면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단위를 세그먼트로 분할하는 거죠. 세그먼트는 프로그램 용도별로 분할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별로 분할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잘리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가 고정적이지 않다.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외부 단편화는 발생한다. 여기 보시면 주기역 장치에 보면 있어요. 100K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이거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00K이고 이건 100K 정도. 그러니까 얘는 100K이고 100K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는 150K 정도 되나? 150K 아니고 얘가 70K 정도. 뭐 70K 들어가고 이제 얘가 이제 150보다 더 크니까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부 단편화가 생긴다. 이런 내용인데 이 그림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별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데이터 에리어 2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얘가 프로시저 1이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 프로시저 1이 125, 맞네, 125. 125가 맞아? 750. 들어가고, 펑크션 1이 70K에 들어가고, 우선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체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번 해보죠. R이 세그먼트 존재 여부, 세그먼트가 존재하다. 111. 가상 기억 장치. 그 다음에 A는 보조 기억 장치의 주소, 보조 기억 장치의 주소 0, 1, 2, 3. 그 다음에 I는 세그먼트의 길이 125, 150, 125. 하여튼 이게 다른 그림으로 교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교체시키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을 비교하는 거죠. 자,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먼트 기법. 자, 고정, 페이징은 고정이고, 세그먼트는 가변이고, 그 다음에 페이징은 요거 페이지만 일부 적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프로그램 전체를 적재하는 거고, 장점은 요거 페이지만 적재, 필요한 것만 적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체 시간이 최소다. 이거고, 세그먼트는 사용자 관점.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실행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개발 프로그래밍용이 내부 단편화가 생기지 않고 외부 단편화가 생긴다. 코드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연관된 것들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이겠죠? 단점은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스레싱하고 잦은 디스크 IO 유발. 스레싱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페이지를 적재시키는 게 프로세스가 처리하는 것보다 페이지를 가져오는 게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게 스레싱이죠. 예. 그다음에 세그먼트는 외부 단편화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용량이 큰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메인 메모리가 충분히 커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을 혼용해서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혼용해서 사용해야 할 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현재, 세그먼테이션은, 자기가 너무 큰 메모리를 올리려고 할 때, 여유 메모리가 없으면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세그먼테이션을 일부 페이징을 기법을 적용시키는 거죠. 하이브리드 기법이죠. 그래서 세그먼트는 크기가 가변적이다. 맞죠? 어떤 경우에는 크기가 너무 커서 주기억 장치의 전체를 적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가 발생한다.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세그먼트 단위로 분할하고, 우선 세그먼트를 분할해요. 그리고 분할된 각 세그먼트를 다시 각각 페이지 단위로 분할하는 방법이야. 이건 무슨 느낌인지 그려지시죠? 네. 자, 문제. 분할된 주기억 장치에 프로그램을 할당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여유 공간이 발생한다. 분할된 영역이 할당될 프로그램 크기보다 작을 때, 분할된 영역이 페이징, 할당된 프로그램 크기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분할된 영역이, 이 분할된 영역이란 것은 주기억 장치에서 분할된, 주기억 장치에서 분할된 영역이 할당된 크기, 논리적 프로그램 크기보다, 논리적 프로그램 크기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이건 외부 단편화죠. 아시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프로그램 크기,
보다 주격 장치에 있는 분할 영역이 작아. 그래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게 뭐예요? 외부 단패라 하죠. 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자, 메모리 맵. 또 여기로 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얘를 글자처럼 취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위로 가야 된다. 그래,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글자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제가, 아, 이게 사용법을 몰라서 이때까지 좀 헤매고 있었네요. 다 고쳐,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 자, 이것만 끝나면, 자, 메모리 매핑. DAT에 대한 설명이요. DAT. DAT에 대한 설명이죠. 이 동적 주소 변환은 페이징에서도 쓸 수 있고, 세그먼테이션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바꿀 거예요. 이건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Address Translation, 주소 변환이라고 한다. 가상 주소와 물리적 주소 사이의 관계를, 자, 가상 주소는 하드디스크 거고, 물리적이란 말은 뭐예요? 주격 장치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면 이제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을 가리키는 용어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가상 기억 주소 공간은 주소 사상 함수에 의해 실제 주소 공간으로 사상된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환하는 기법을 말한다. 프로그램 작성 시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빠르게 변환이 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주소의 할당은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며, 블록 단위는 보조기억 장치에서 고정 또는 가변적으로 할당될 수 있으며, 고정된 블록 단위를 사용하는 기법을 페이징이라고 하며, 가변적인 블록 단위를 사용하는 기법을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한다. 동적 주소 변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하고 직접 사상 방법하고 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책을 만들다 보면 이게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여기로 따로 떨어지는 게 맞고요. 이게 맞고, 그 다음에 DAT에 대한 설명이죠. 얘기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제가 좀 지식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DAT는 페이징하고 세그먼테이션하고 연관이 있다. 예, 직접 동적 주소 할당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사상, 연관 사상, 직접 연관 사상, 이건 이제 가상 기억 장치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얘는 주기억 장치하고 캐시 간의 연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준비한 게 있으니까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T하고 연관된 그림이 아니니까 얘는 너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고, 동적 주소 변환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분리됐다.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CPU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캐시가 있고, 그 다음 메인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D램, 그 다음에 램 아니면 메모리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CPU하고 메인 메모리 간에 이 자료를 이제 교환하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가운데 속도가 더 빠른 캐시를 하나 더 둔 거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하고 레벨 캐시 간의 그 데이터 전송은 블록으로 전송을 해요. 상당히 빠르게 전송이 되죠, 블록으로. 근데 CPU하고 캐시 간의 전송은 워드 단위로 이루어져요. 명령어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지우고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죠. 깔끔하게 해서. 자,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캐시 메모리, 이제 이름을 캐시 메모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얘를 가상기억 장치의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어쨌든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아, 이거죠. 이거 설명하려고 했지. 자, 이거요.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데이터를 적재할 때 얘는 블록 단위로 적재를 하죠. 블록 단위로. 블록 단위로. 블록 단위로. 블록 단위로. 자, 그 다음에 캐시에서 CPU를 갈 때는 CPU가 이제 오드 단위로 끄집어가죠. 오드 단위로. 오드 단위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만약 CPU가 또 주기억 장치에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내용을 적재할 수 있는데, 이때 적재해 갈때 뭐다? 오드 단위로 적재하겠죠. 오드 단위. 그럼 오드 단위하고 블록 단위의 의미가 뭐냐면, 블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오드의 모임이죠. 블록이라는 것은 오드의 모임. 여기. 자, 32비트 운영체제, 64비트 운영체제 할 때, 이 오드의 크기는 32비트일 경우는 한 오드의 크기가 뭐다? 32비트다. 그러면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이 오드의 크기는 64비트다. 그래서 64비트는 바이트로 8바이트다 라고 표시하죠. 우리 바이트로 하면 그 다음에 32비트는 4바이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은 이 오드를 한꺼번에 캐시에 필요한 만큼 적재시키는 거죠. CPU가 원하는 그 부분을 미리 적재를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CPU가 여기서 하나씩 끄집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RAM이 D램인 메인 메모리보다 속도가 10배에서 5배 아니면 그 이상 더 빠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과 오드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자, 직접사상, 연관사상, 직접 연관사상, 이건 이제 캐시 메모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밑으로 갔던 애들을, 잃어버린 애들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맨날 그 오드를 쓰다가 HWP를 쓰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죽박죽이 됐어. 뒤죽박죽이. 아이씨, 준비를 했는데 이 편집을 잘못하니까. 그래서 직접 연관사상. 얘가 맨 위로 올라와야 돼요. 얘가. 얘를 먼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직접 사상. 직접 사상. 직접 사상. 그래. 얘기로. 그래서 얘를 이제 글자처럼 취급을 먼저 해버리죠. 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거지. 땡겨오는 거지. 글자니까. 됐다. 아이. 직접 사상. 주기억 장치의 블록이 캐시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에만 적재될 수 있다.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소가 있어요. CPU에 보면 CPU가 어떤 주소를 가져오려고요? 주세요. 주소. 지금 우리는 캐시 기억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니까 이걸 하는 거죠. 처음에 CPU가 001 부분을 찾아요. 001 부분에서 태그가 00인 애를. 001에서 태그가 00인 애를 찾았어요. 001에서 태그가 00인 애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캐시가 주기억 장치에서 001, 001에 00. 이 앞에가 태그가 001 태그고 뒤에 001이 주소거든요. 그래서 001, 00에서 주소를 적재하는 거죠. 이렇게.
001 부분에.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블록이 캐시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에만 적재될 수 있다. 특정 라인에만 적재될 수 있다. 자, 보면 뭐냐면 여기 캐시에 주소가 있는데 000001 010 11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000 주소가 000001 000001에는 여기가 적재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999가 적재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000이, 그 다음에 001은 여기에 적재될 수 있고, 010은 여기 적재될 수 있고, 이렇게 적재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게 그 다음 태그가 바뀌는 거죠. 태그가 01로 바뀌면서, 태그가 01로 바뀌면서 이게 000인 경우도 있어. 01에 000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그램으로 표현되면 힘드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CPU가 있고요. CPU가 있고, 한번 CPU부터 생각하죠. 그 다음에 캐시가 있고, 한글로 쓸게요.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드레스가 있어요. 어드레스. ADDR. 그래서 000의 태그가 001 애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 보면, 태그가 00이면서 주소가 0001A가 있고, 01이면서 0001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태그가 10이면서 000, 뭐 11이면서 000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001인데 뭐 이것도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캐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캐시가 준비되어 있을 때 주소가 000001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111 때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직접 사상은 어떤 거냐면, 이 000인 얘만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얘도 이렇게 적재되는 거죠. 쓸 수, 그러니까 이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적재시켜야 돼요. 그게 룰인 거예요. 맞죠? 001이면 여기에 여기만 적재시켜야 되는 거죠. 태그가 바뀌니까. 여기만. 그리고 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적재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적재될 수 있는 주소가 라인이 캐시의 특정 영역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 CPU가 000에 00을 요청했어요. 근데 000에 00인 내용이 지금 있어요. 있으면 이 내용을 바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000인데 000은 맞는데 이 태그가 01이라는 놈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00인 애가 있으니까 다시 메모리에 가서 01인 놈을 다시 로드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연관, 직접 사상은 속도가 제일 느린 기법이죠. 속도가 제일 느린 기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쓸 수 있어요. 메모리 하나만 쓸 수 있고, 이 공통으로 쓰는 애들이 동시에 여기에 다 적재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적재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속도가 느려요. 캐시 메모리 중에서, 기법 중에서, 그걸 말하는 거고, 두 번에 이제 연관 사상 기법, 이게 속도가 제일 빠르죠. 직접 사상의 단점을 포함한 것으로 주기억 장치의 블록을 캐시 기억 장치의 어느 라인에든 적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거죠. 얘를 다시 글자처럼 취급하고 연관 사상, 들어왔다. 제대로 들어왔네. 이거죠. 자, 이게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고, 이게 캐시예요. 캐시 기억 장치인데, 얘는 어떤 룰이 없어요. 그냥 이 캐시 기억 장치만큼 로드를 다 시킬 수 있어. 로드를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지역성이 있잖아. 로컬리티.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미리 이제 현재 CPU가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 주위에 있는 명령어들을 다 적재를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얘는 적중률이 높아요. 이미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적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사상에 비해서 속도가 제일 빠르죠. 이게. 이 방법이. 예. 그 다음에 직접 연관 사상 방법. 그러니까 직접하고 연관을 두 개를 하이브리드 시킨 거야. 이것도 글자처럼 취급을 하고. 직접 사상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하나의 주소 영역이 서로 다른 태그를 갖는 여러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나의 주소 영역이, 이씨, 알았어. 이거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 하나의 주소 영역이 서로 다른 태그를 갖는 여러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자, 이거 뭐야? 집합이요? 집합으로 나눠졌어요. 집합으로. 자, 그래서 집합으로 나눠진 거죠. 이제 집합 태그가 있어서 집합 역인 부분들은 이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집합 1인 부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룰을 갖다 대는 거죠. 이렇게 집합으로 나눈 거죠. 집합으로. 그래서 집합 0이면 이게 ABCD가 들어가고, 집합 0이니까 이 빈 공간이니까 안 들어가고, 0이니까 뭐 다운이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0이니까 테이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영역에. 그 다음에 집합 1인 경우에 뭐 테이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합 1인 경우에 뭐 인포 001 인포가 들어가는 거고, 웨이크가 들어가는 거죠. 웨이크 해서 집합 1에 111인 웨이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집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집합. 그래서 직접 사상보다 이게 이제 속도가 중간 위치에 있다는 거죠. 중간 위치. 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답을 맞추는 거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DAT 속도가 빠른 순서에서 느린 순서로 열거한 것은. 연관 사상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직접 연관 사상, 하이브리드가 그 다음에 빠르고, 그 다음에 직접 사상이 제일 느리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코드는 순수한 페이징 시스템에서 가상 주소로 된 명령어 A다. 가상 주소. 가상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3,4가 실 주소로 변환되는 시기는, 자, 1번 프로세스가 컴파일 될 때 실 주소로 변환된다. 2번 패치 될 때 DAT에 의해 실 주소로 변환된다. 패치돼서 적재될 때 DAT에 의해서 실 주소로 변환된다. 이 명령어가 들어있는 페이지가 실행될 때 변환된다. 그러면 답은 이거죠. 이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예를 들은 거죠. 오늘은 상당히 많이 버벅거렸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도 없겠지만, 다음에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